아이돌이야. 나랑 입술이 비슷하게 생겼어. 그럼 은혁인데 잠깐. 아 은혁이가 너무 쎄. 아 머리가 근데 길잖아. 긴데 그건 아니. 창민인가? 저 입술? 그 아이돌이 지금 군대에 있어. 남자인데? 정답 이홍기 씨 아니에요? 아니야. 어? 정답 키 아니에요? 샤이니 정답 키? 온유 온유. 샤이니 온유. 저는 샤이니 키. 샤이니 키 아니에요? 아, 아닌데. 아니야? 아니야. 태민이 태민이. 군대 안 갔어 임마. 안 갔어. 샤이니 우리 애도 뭐 먹으면 안 돼. 수근이랑 친할걸? 온유 아이돌인데 정답! 아 정답! 미안해 아 진짜 하이라이트의 기강이 정답! 아 기강이야 기강이 기강이 와 진짜 어 내가 시트콤 찍을 때였는데 머리가 이렇게 쇼커트였어 남자처럼 아 그때 있지 그리고 그때 인기가요 있었던 날이었나 봐 그래서 여자애들이 멀리서 보고 팍 오더니 나한테 기강이 오빠 아니네? 그러고 쑥 가는 거야. 가는 애들은 이것들이라고 머리털 잡았어? 아니 근데 기분은 좋았어. 입술하고 있는데 돈하고 또 비슷하네. 입술이 좀 닮았나. 얼굴에 특징이 닮은 건 닮았다라고 보면 닮았어. 계속 그래. 그럼 너가 키도 엄청 크잖아. 알겠죠. 그럼 머리 짧았을 때는 남자로 착각하는 분들 많았겠다. 화장실 가면은 그 청소하시는 이모님들 계시잖아. 그분들 여자 장실 들어가면은 뒷덜미로 잡고 여기가 화장실이야! 그냥 땡겨. 그래요. 어, 미안해. 그리고선 다시 나주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. 아니 너가 일단 키가 커가지고. 정남이는 오해받은 적 없어? 그 광시 선생의 영안도사. 오! 그래! 야! 야! 맞아! 경쟁이라 그랬지! 야! 광시 선생 이거! 아! 네가 가봐봐. 어! 진짜 아까 무서워서 까먹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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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가봐봐. 뒤에 쫓아갈게. 딸랑딸랑! 시작! 우리가 광시야. 김정이야. 근데 와 진짜 있다 이건 완전 공감 나 완전 팬이었는데 강씨 형아 임정영 씨라고 완전 똑같아 완전 강씨 선생 귀타기 귀타기도 나왔어 나 봐서